이유는 두 가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나를 믿어야 돼. 그냥 믿어줘야 돼. 이게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서 계속 행동으로 꾸준히 보여줘야 돼. 안녕하세요, 스윙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한테 단순히 무슨 제 영상을 보고 뭐 재밌다 이런 얘기 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쭉 받아왔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컨텐츠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하려고 합니다. 즉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 내에서 느낀 것들을 그냥 최대한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내 유튜브 채널 혹은 나에 관한 유튜브 컨텐츠 아래에 단 댓글을 읽고 제가 준비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So 먼저 첫 번째 해볼게요. 도현BC가 이제 단 댓글인데 어디에다 달았냐면, 솔직함이 만드는 자신감 이라는 제 영상 컨텐츠의 댓글입니다. 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물어보고, 저 역시도 어릴 때 그 가끔 지금도 가끔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해요. 쉽게 얘기해서 나를 맨날 탓한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솔직하게 말하고 다녀도, 솔직함을 기반으로 해서 말하고 다녀도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아요. 첫 번째에 대한 답부터 할게요. 첫 번째, 이 부분에서 두 개를 먼저 신경 써야 되는데, 첫 번째, 탓을 그만해. 감정적으로 탓해서 나를 자꾸 오히려 자존감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탓하지 말고 그냥 이런 부분은 내가 개선해야 된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리고 개선할 거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시간 나면은 노트에 적어요. 나를 내가 멋없게 생각하는 내 모습들을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데, 무엇이든 고치기 위해선 직면을 해야 돼요. 남한테 맡기면 안 돼요. 직면을 해야 돼. 예를 들어 스윙스 발음 갖고 뭐라 한다. 그럼 난 직면을 해야 돼요. 문제가 있나? 내 발음을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괜찮다 하면 오케이, 계속 그렇게 살면 돼요. 문제가 있다 하면 고치면 돼요. 직면하고 그게 개선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스윙스가 뚱뚱하다, 연예인으로서 참 보기가 안 좋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거에 관해서 또 직면을 해봐야 돼요. 좋아, 이 가치 판단을 먼저 하는 거야. 이건 문제인가? 예전에 아니라고 생각했어. 어쩌라, 난 랩자리에 이거였어. 이제는 난 변했어요.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분명히 문제 있어. 일단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내가 나의 모습 안에서 최대로 잘생겨지려고 하지 않는 것은 나를 만든 부모님이나 내 주위 사람들에게나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나는 이제 판단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난 직면을 해서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열심히 살 빼고 있고, 열심히 뭐 머리든 뭐든 단정하게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탓 얘기는 끝났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옛날에 어떤 영상에서 그랬죠. 일단 나를 믿어야 된다. 진정한 자신감은 그냥 나를 믿는 것. 조건 없이 그냥 나를 믿는 것. 맞아요. 그게 첫 단계예요. 그냥 나를 믿는 건 무조건 맞아요. 믿은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되냐? 할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면 해야 돼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거요. 나는 뚱뚱하고 청소도 잘 못하고, 내 머리, 내 뭐 수염, 내 입냄새, 내 옷, 매무새 이런 걸 내가 깔끔하게 안 해. 근데 난 날 믿어. 그러니까 다 냅둘 거야. 이거는 우리가 혼자 살 거면 상관없는데, 근데 남한테 피해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 생활을 해야 되잖아. 미안, 벌레가 와가지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제 앞에 두 분이 계세요. 내가 막 냄새가 엄청나요. 여기 방이 막 똥냄새로 가득 차요. 그럼 누가 나랑 일하고 싶겠냐? 발전 안 해요. 오케이?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그냥 전체적인 그렇게 살면은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이 좋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오케이? 그래서 자존감을 올리긴 데 있어서는 자신감이 먼저 항상 기반이 되어야 돼요. 나를 믿는 마음이 언제나 있어야 되지만,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행동들을 해야 돼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건 언제냐면은 내가 어떤 목표를 작은 거라도 실천을 해서 이 성과들이 이루어질 때, 혹은 그냥 그걸 했을 때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심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도 많이 한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나 힘든 사람들한테 이런 걸 시킨대요. 하루에 한번 푸시업만 하라고. 딱 한 개만. 하루에 한 개. 매일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뭐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개, 2주일째, 2주 차에서는 하루에 5개, 3주 차에서는 10개, 뭐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리잖아요.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정의해요. 우리의 행동들이 다 모여서 습관이 되잖아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인데 내가 기억이 안 난 건 미안하지만, 어쨌든 진리이기 때문에 나눌게요.
우리는 결국 우리 습관들의 모임이 곧 우리의 캐릭터라고, 우리의 인격이라고, 우리의 인성이고. 그리고 내가 꾸준히 맨날 하는 것들이 결국 나예요. 내가 맨날 뭐 술만 먹고 맨날 하루 종일 잠만 자. 그럼 그게 나예요. 아무리 내가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게 나인 거예요. 근데 내가 맨날 운동하고, 내가 맨날 어떤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전문직 혹은 뭐 어떤 예술 뭐 기타 등등 이걸 위해서 내가 맨날 이걸 해요. 그럼 이 사람 그냥 개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자존감 올리는 방법은 행동, 그리고 습관적인 행동, 계속 지속적인 행동, 행동이에요 여러분. 행동. 나쁜 거 계속 천천히 고쳐야 돼. 5년 걸릴 수 있어요. 난 좌절 많이 했어요. 맨날 모든 면에서. 지금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지금 다이어트 몇 년 하는 거야?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살쪘거든요. 2학년인가? 여튼 그럼 16살이에요 치자. 지금 16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네?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동이 다예요. 오케이? 좋아. 제 주제라는 말을 했는데 자기를 찐밥으로 자꾸 만드는 말들을 그만해야 돼요. 아, 나는 병신이라서. 내가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옛날에. 스윙스라는 제 자 중에 하나 음악을 잘 들어보면, 특히 옛날 거 보면 진짜 이게 너무 심해요. 그냥 나를 패요. 지금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습관인데 계속 조금씩 없애고 있어요. 지금 자신한테 말하는 걸 보면은 정말 자존감이 내려가 있는 게 느껴지고, 제 주제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진 마요. 과분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미안하지만 세 번째 부분이요. 두 번째 문장의 세 번째 부분. 과분한 목표 따위는 없어요. 그냥 꾸준히 하면은 그 목표는 금방 이루게 돼 있어요.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어요. 내가 헬스장 처음 차린다 했을 때 첫 번째 사람들이 맨날 너 이거 할 수 있겠냐? 아, 할 수 있다고. 근데 모두가 나를 이걸 과분하게 봤는데 난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벌써 4-5점이 이제 나오고 있고 이제 더 할 거야. 나는 대한민국의 운동의 질을 높이는 게 내 목표예요. 과분하지 않아요. 누군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있죠? 그럼 뭐든지 가능하다고 믿게 돼요. 오케이? 목표에만 집중해요. 알았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지키고, 과분한 목표라고 하지 말고, 갈 길은 멀었지만 난 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매일 바꿔야 돼요. 오케이? 자존감이 낮게 느껴지는 이유는 두 가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나를 믿어야 돼요. 그냥 믿어줘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서 계속 행동으로 꾸준히 보여줘야 돼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꾸준히 습관을 만들어서, 루틴도 만들어서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다고 자존감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존감은 움직였을 때, 내가 무언가 진짜 했을 때 알게 돼요. 왜냐면 우리 무의식은 거짓말 안 해요. 우리 무의식은 알아요. 우리가 스스로 치는 구라를 다 알아요. 자신한테 거짓말 하지 마요. 성공을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이라는 제 영상에 댓글을 다신 김승현 씨가 있어요. 자,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이 궁핍할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일 것 같아요, 승현 씨. 나는 왜 이렇게 모자르게 느껴질까, 모든 게. 이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린 항상 배고파요. 인간의 마음은 제가 봤을 때 약간 불이랑 비슷해요. 계속 먹여줘야 돼요. 계속 먹여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궁핍하다고 느껴지면은 그만 이 우울한 상태. 지금 딱 보니까 우울한 상태예요. 그만 운동해요. 태권도 배워. MMA 배워. 복싱 배워. 발레 해. 다 해요. 궁핍하면 계속 채워야 된다니까. 채워야 된다니까. 근데 누구는 아, 나 운동 싫어. 난 책 읽는 거야. 오케이. 책도 읽어요. 근데 여러분 밸런스가 중요해요. 신체. 브레인이라고 할게요. 지능, 그 다음에 영혼. 신체 어떻게 해야 되냐? 운동해야 돼요. 정말이요. 난 이게 심리학에서도 기본이요.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풀어주는 것들 크게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먹는 걸로 우린 진짜 스트레스 많이 풀죠. 두 번째, 그러니까 순서는 안 따질게요. 운동. 운동해야 돼요. 몸을 계속 써야 돼요. 몸을 계속 써야 돼요. 오케이? 세 번째, 명상. 굉장히 많이 도움돼요. 밸런스가 중요해요. 나는 뭐 뇌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왜 운동해야 돼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신체를 무시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영혼으로 또 넘어갈게요. 사랑해야 돼요. 친구들, 좋은 건강한 친구 관계, 건강한 가족 관계. 우린 사회적 동물이에요. 개미는 혼자 떨어지면 죽어요. 벌 혼자 떨어지면 죽어요. 사람도 혼자 떨어지면 굉장히 궁핍해져요. 승현 씨가 쓴 말대로. 오케이? 좋은 인연들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럼 사람 믿는 게 어렵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 삼각대를 지키세요. 신체, 브레인, 지능, 그 다음에 영혼, 사랑, 오케이? 우정 이런 것들. 그런 게 계속 느껴져야 돼요. 우린 기계가 아니에요. 오케이?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조금 두려워요. 보니까 사람한테 좀 대인 것 같은데
되었다 생각할 때, 되었다 생각할 때 또 생각할 게 있어. 나는 누구 되게 했나? 이러면은 조금 나아져요. 전 진짜 그래요. 나도 가해자였던 적이 분명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는 사람 중에 안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남이 나한테 실수한 것도 조금 더 용납이 돼요. 언제나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세요. 난 피해자가 아니야. 난 생존자야. 난 살아남았고 난 강해. 살아남을 만큼 난 강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저는 작년 초? 재작년쯤부터 사람이 되게 많이 싫어졌어요. 이 제가 하는 일 보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난 래퍼지? 예능인이지? 유튜버하지? 사업도 여러 개 하지? 엔터테인먼트 여러 개 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겠어요. 끊임없는 미국 표현을 쓰자면 백스태빙을 당해요. 뒤에서 칼로 사람들이 저 얼마나 많이 찌르는지 몰라. 이건 말 절대 못해. 일부도 말하기 싫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점점 피폐해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강아지가 더 좋아지고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으로서 사람이 그리울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뭘 늘려야 되냐면 사람은 이상해, 사람은 배신을 잘해. 이게 전제가 됐다고 쳐요.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가 결론이 되잖아요. 그럼 정말 외로워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은 가끔 이상하게 행동하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 하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들도 많고 적당히 괜찮은 사람들도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을 잘 골라내자. 잘 골라내고 정을 천천히 주자. 많은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오케이? 하지만 선도 그으면서 친구할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너무 정을 많이 쉽게 허용을 하면 사람은 이용당하기 굉장히 쉬워요. 내가 이거 많이 해봐서 알아요. 정말 많이 당해봤고 많이 이용도 해봤어요. 오케이? 선을 언제나 적당히 그어야 되는데 그 선은 당신이 판단해야 돼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내 비밀 중에 어디까지 얘기를 할 것인가? 순진한 건, 특히 어른이 돼서 순진한 건 죄예요. 내 생각에 순진한 건 좋지 않아요. 최대한 순진과 멀어져야 돼요. 그것은 고칠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마음을 여는 쪽으로 열심히 방향을 돌아보고 당신의 실수가 실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업이라고 꼭 생각해서 여기서 내가 다쳤어도 그건 감사할 줄도 아는 그런 그릇이 키워지길 정말로 진심으로 빕니다. 저 역시도 열심히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케이, question. 야야 분께서 이제 썼는데 형 근데 왜 우리 자아 실현을 해야 될까요? 제 생각이 이거예요. 안정감과 이 모험심이 두 개가 밸런스가 이상적일 때 행복인 것 같아요. 즉 난 지금 굉장히 평온하다와 또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자아 실현, 아까 얘기했던 거, 이 마음이 두 개 동시에 딱 적절할 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행복, 24시간 행복할 수 없어요. 1년 내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평생 행복할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분명히 불행이 와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먼저 전제로 깔아야 돼요. 항상 행복할 수 없다. 왜? 이 생 자체는 고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거예요. 나까지 포함해서. 그것부터가 벌써 인생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다 한 번쯤은 병 걸려요. 한 번쯤이라니. 맨날 걸리지. 우리는 다 배고픔을 느끼고 우린 다 죽을까봐 두렵고 끝도 없어요. 오케이? 그렇다면은 자아실현을 왜 해야 되냐? 이거요. 자아실현은 무엇이냐면 삶이 의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태도잖아요. 자아실현은 의미 있다. 달리자. 성장하자. 다른 사람도 도와주자. 사랑은 좋은 것이다. 의미는 좋은 것이고 의미는 만드는 것이다. 의미는 없는 게 아니야. 있는 거고 만약에 이미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창조해내면 되는 것이다. 이런 태도들. 내가 만약에 올바르게 서서 내가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면 저 우울해하고 있는 내 친구가 나를 보고 희망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의미를 만들으라고. 포기하지 말고. 오케이? 그래서 자아실현은 왜 좋냐? 안 그래도 고통 많은 인생 조금 더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니까요. 자, 데이브와의 인터뷰에 댓글이 있는데 @질원님이 쓰셨어요. 좌절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알아요. 이 기분 알아요. 나도 이렇게 살아봤었기 때문에 아는데 빨리 벗어나세요. 첫 번째 벗어나세요. 그리고 벗어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요. 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기본들 지켜야 돼. 그 건강의 삼각대라고 할게요. 영혼, 신체, 그리고 브레인, 지능, 뇌. 이 세 개 챙겨야 될 때, 오케이? 첫 번째 좀 움직여봐요. 운동하러 가요. 운동하러 가요. 운동하러 가요. 야구, 축구, 농구, 발야구, 피구, 발레 아까 얘기했지. 이종격투기, 복싱, 헬스, 크로스핏 다 해요. 그냥 신체를 써야 돼요. 이 아까운 신체를 써야 돼. 계속 돌게 해야 돼요. 계속 나와요. 행복 호르몬들이 나와요. 계속 승리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배우면은 더 행복해져요. 운동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정말로 프로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뭐 하루에 4시간, 3시간씩 운동하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루에 1시간만 꼭 하세요. 꼭. 그 책 읽어야 돼요. 책 읽기 싫어요? 그 오디오북. 어떤 과학자 얘기한 걸 들었는데 전체 인류의 인구 중에 일부만 책을 즐기면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냥 그게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오디오북 아니면 뭐 팟캐스트 아니면 유튜브 강좌 끝도 없잖아. EBS 강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멘토랑 대화하는 걸로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뇌를 계속 활성화해야 돼요. 우린 활성화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말 후회가 가득 차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비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가 해요. 우리는 가치 판단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 자체는 해야 돼요. 그냥 단지 그 하는 정도가 남과 나를 비교하는 정도가 너무 세면 안 되고 최대한 어제의 나와 혹은 작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게 최고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요. 불공정해요. 내가 나랑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정말로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도끼랑 나랑 비교하면 서로 불공정해요. 얘는 이렇게 살았고 난 이렇게 살았잖아요. 나와 스티브 잡스를 비교 너무 불공정해요. 서로 너무 불공정해. 우린 너무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았어요. 바로 옆집에서 살았다고 해도 달라요. 같은 가족 아래 부모님 아래에 태어난 남매 자매들도 달라요. 너무 다른 뇌를 갖고 태어났고 너무 다른 신체와 너무 다른 영혼을 갖고 태어났어요. 나랑만 비교해요. 그럼 굉장히 행복해져요. 난 누구랑 막 뭐 슈기시나 뭐 누구 있냐 뭐 대도서관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랑 한 번도 절 비교한 적 없어요. 나 죄수가 점점 낮아지는 거 보이죠? 나 1도 신경 안 써요. 괜찮아요. 나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너무 뚜렷하고 왜 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괜찮아요. 계속 나를 발전시키는데 집중을 하면 돼요. 오케이? 극복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방법만 알면 돼요. 난 방법도 지금 알려주겠잖아요. 이 방법들 그냥 그대로 따라가요. 원칙과 습관으로 자신감을 올리는 법에 관한 댓글입니다. 맥이 다 비슷해. 오케이? 심할 경우에는 내가 저기 뭐 심리 의사는 아니라서 임상 심리학자가 아니라서 함부로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심할 경우에는 약물에 잠깐 의존은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너무 심하다 느껴요. 진짜 너무 심하다 느껴요. 일단 병원부터 한번 가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 이 말을 들으세요. 오케이? 우울증. 이제 나아지는 방법 다시 말할게요. 똑같아. 이 건강 삼각대. 오케이? 움직여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운동해야 돼요. 긍정적인 걸 자꾸 찾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배워야 돼요. 뇌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우리 좋은 이 아까운 이 너무 귀중한 머리를 자꾸 써야 돼요. 오케이? 세 번째, 영혼, 사랑. 오케이? 나가서 저기 펫카페라도 가봐요. 강아지 한번 봐봐요. 너구리 한번 봐봐요.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워. 너무 깨끗해. 사람이 맑아져요. 움직여야 돼요. 오케이? 하나 내가 얘기할게요. 냉정한 현실. 나는 그 뭐냐 그 잠깐 달콤한 그런 거짓말 하는 거 싫어요. 이 자연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영상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딱 두 개예요. 업그레이드 하든지 아니면 난 너의 생을 앗아가겠다요. 업그레이드 하든지 살지 마라라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서 이 영상 보는 거 보면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보는 사람 중에 살고 싶다라는 의지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에서 승자가 될 거야 아니면 그냥 없어질 거야? 희생자가 될 거야 생존자가 될 거야? 그건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빛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답이라는 걸 난 요즘 느껴요. 완벽할 순 없어요. 그래서 무너질 때 나마저도 난 사회가 난 항상 지켜보고 있잖아요.
나 자주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왜냐면 좀 웃기게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거 보면서 힘들어하는 너가 이 새끼야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서야. 그래서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되냐고? 자, 루틴을 짜. 이틀에 한 번이라도 운동해.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매일. 난 매일 하고 있어. 66일 나야 할 거야. 할 거야. 그럼 난 몸 존나 멋있게 만들어서 너네한테 보여줄 거야. 오케이? 루틴 짜. 운동해. 매일. 어떻게? 일단 헬스장 가봐. 안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미안하지만 핑계 없어. 이 스마트폰, 이 유튜브, 이 핸드폰, 이 TV들 가지고 못 배울 게 없는 시대야. 다 독학할 수 있어. 다 배울 수 있어요 이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왜?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핑계대지 마. 핑계대면 안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무조건 해. 유튜브 가가지고 저 운동하는 저 우리 한조 바디 얼마나 친절해. 잘 가르친 줄 알아 운동을. 가서 배우면 돼. 공짜로 그냥 유튜브 클릭 한번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가서 그대로 배워. 안 될 거 없어. 너 할 수 있어 임마. 어? 강해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하자면 그 습관들 안에서 살아야 돼. 난 옛날에 어떤 형한테 6년 전 어떤 형한테 진짜 신기해. 꽤나 유명한 래퍼예요. 근데 그 형이 나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그 사람 말투까지 따라하면 이제 걸릴 것 같아. 야 너는 두부 멘탈이라서 밖에서 봤을 땐 참 강한데 안에 이렇게 여려가지고 어떡하냐 이랬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저한테 넌 진짜 강철 멘탈이다 이랬어요. 습관들이요 여러분. 지혜를 항상 갈구하고 이미 강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증명된 걸 항상 따라가려고. 차기암씨, 나 차기암씨 어제도 들으면서 잤어. 무의식이 분명히 다 들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 내가 나를 대견스러운 행동을 자꾸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한심한 행동을 자꾸 하면 자기 계속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내 20살 초중반이 그랬어요. 음악으로 굉장히 자존감 올렸지만 평소에 하는 짓들 돈 못 벌고 막 맨날 친구들한테 돈 꾸고 막 술에다가 다 퍼붓고 막 돈 못 모으고 앞으로 나아가는 듯 하면서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주춤하고 이런 것들이 또 저를 엄청 싫어하겠단 말이에요. 응? 근데 계속 하나하나씩 천천히 고쳐나갈 수 있어요.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 쌓는 거예요. 다 누적이고 축적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우리 일어섭시다.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계속 힘내고 있어요. 힘냅시다.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